안녕하세요. 행마와 맥일 응수하는 방법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쌤으로 돈장면입니다. 가와 나다중 흑의 올바른 응수는 어디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백이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럼 흑은 이어주는 수가 가장 좋은 수죠. 그래서 가로 이렇게 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샘으로 이렇게 뜬 경우는 어떻게 떠야 될까요? 네, 바로 막으면 되겠죠. 이렇게 막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나아가 정답이 됩니다. 샘으로 둔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 맞을 순 없습니다. 상대방이 젖혔을 때는 이렇게 뻗어주시면 되겠네요. 나로 두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은 이곳을 잡으면 되겠죠. 나로 해서 이 돌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디 떠야 될까요? 자, 지금은 이 돌과 이제 가로 있는 수와 잡는 수죠, 그죠? 네, 그럼 일단은 다로 잡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헤딩했습니다. 세모로. 자, 그러면 가로 당연히 막아야 되죠. 두 점머리는 두들겨란 격언대로 바로 가. 이곳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상대방이 2선을 밀었습니다. 자, 보통은 이럴 때 1, 2미전 이렇게 가도 되는데요. 지금은 가나 다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나아가 되겠습니다. 바로 막아야 되죠. 처음 이렇게 바둑 배울 때 이렇게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은 바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 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잡는 게 이렇게 가로 잡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자, 붙였습니다. 붙이면 네, 젖혀야 되겠죠. 붙이면 젖혀라는 격언대로 가가 정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단수가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있는 수와 잡는 수가 있죠. 자, 그럼 있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네, 한 점을 잡는 게 훨씬 좋죠. 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붙이면 젖혔습니다. 젖혔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뻗어야 되는데요. 다로 가야 되느냐, 가로 가야 되느냐인데요. 자, 지금은 이건 2선이죠. 자, 이것은 3선입니다. 그렇다면 다로 가는 것이 좋겠죠. 바로 이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자, 단수입니다. 단수가 돼 있으면 이어줘야 되죠. 이것은 반드시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정답입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에서 가나 다로 선택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젖혔으면 예, 막아야 되겠죠. 이곳을 막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호구되는 곳은 뭐다? 급소죠. 이곳입니다. 자, 세모로 둔 장면에서 흑은 이곳을 두는 수가 좋죠. 바로 가로 호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세모로 단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어주면 되겠죠. 네, 이것은 네, 이렇게 이어서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떠야 됩니까? 자, 이곳은 2선이죠? 자,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젖혔을 때 막아야 되겠죠? 바로 이 3선으로 막는 것이 더 좋겠죠? 바로 두시면 됩니다. 자, 호구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붙이니까요. 예, 젖혔고, 젖히니까 뻗었고. 호구로 들어온 거죠. 붙여뻗기 정석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나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바둑을 배울 다 보면 가로 두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두지 마시고 나로 막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호구 쳤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뻗어주라고 했죠? 예, 이렇게 단수 맞으면 안 되니까 가는 꼭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양단수를 찾는 문제네, 그죠? 지금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양단수가 되는 곳.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밀었습니다. 자, 밀었을 때 의외로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밀면요. 그냥 이렇게 뻗어주면 됩니다. 나아가 정답인데, 처음 바둑 배울 때 보면 이렇게 막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기죠. 단수. 네, 이을 수가 없죠. 이걸 이으면 이걸 잡히니까요. 자,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가만히 뻗어주시는 나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 그냥 나가주면 됩니다. 머리를 민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로 두시면 됩니다. 행마와 매기일 응수하는 방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